Just do it! Don't let your dreams be dreams. Yesterday, you said tomorrow. So just do it! Make your dreams come true! Just do it!안녕하십니까, 모자왕입니다. 오늘은 저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저는 성격이 약간 소심한 탓에 항상 조용히 지내면서 특별히 장래 희망도 없었던 것 같고 매일매일 대학생활을 했죠. 그러다 정신 차리고 나니까 군대를 가야 됐었고 군대를 제대하며 남들과 특별히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좀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학교와 학과를 건국대 국제무역학과로 바꾸면서 그때부터 제가 모자에 대한 꿈을 키워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38살 때인가?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줬습니다. 초등학교 때 썼던 것 같은데요. 나의 장래. 글자도 틀렸네요. 장래.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상당히 놀랐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나는 아이템은 달랐지만 같은 꿈을 꾸고 있었고 지금 꾸고 있는 그 꿈이랑 거의 흡사한 게 35년 전에 꿨던 꿈이 지금이랑 너무 흡사한 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꿈이란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 머릿속에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가슴속에 각인되어 있고 머릿속에는 자주 잃어버리거나 환경이나 무슨 요소 때문에 까먹거나 하지만 이 가슴속에 새겨진 이 꿈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꿈은 수출하는 사장이 되는 것이고 꿈의 숙성도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발렌타인 30년산을 능가했네요. 하지만 모자에 대한 저의 꿈이 만들어진 건 대학교 때 제가 과제로 받았던 대한민국 초일류 상품 세 가지에 대해서 레포트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반도체, 선박, 모자. 와, 놀랍죠, 모자. 저도 그때 이 모자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고요. 그 이후로 레포트를 쓰고 나서도 그것에 대한 놀라움으로 계속 흥미가 이어져서 모자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봤습니다. 아마 2000년을 넘어서 2001년으로 갔던 그때 같은데요. 제가 공부한 대한민국의 모자 비즈니스는 역사와 전통이 있고 어마어마한 성과들로 가득했었습니다. 영안 모자라는 데는 대한민국 세금 납부 1위를 기록한 적도 있는 어마어마한 큰 회사였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무 밴드가 들어간 플렉스핏을 만드는 회사 유풍은 그 당시 MLB 모든 야구 선수들이 그걸 쓰고서 경기를 했죠. 그리고 다다모자라는 곳은 알만한 모든 스포츠 브랜드의 모자를 OEM 생산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세계의 대한민국의 모자 회사는 히든 챔피언으로 우리는 잘 몰랐지만 전 세계 스포츠 브랜드 모자 시장의 89%를 장악하는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자에 대한 관심은 쭉 이어지다가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부터 저는 모자에 대한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태였죠. 그래서 처음에 가볍게 동대문에서 모자를 도매로 사와서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시작을 했고요. 계속 성공하면서 저는 모자를 직접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공장 전 공장을 뛰어다니면서 맨땅에 헤딩하듯이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스스로 좀 많이 배워갔던 것 같고요. 항상 남의 걸 카피 뜨거나 아니면은 의미 없는 디자인들로 판매에만 초점을 대서 만들었다 그러면 브랜드 내 제품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부터 더 한층 업그레이드해서 디자인을 공부하고 일러스트 포토샵, 그 다음에 동대문, 남대문을 다 뒤지고 다니면서 부자재랑 원단, 각종 소재들을 공부하면서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던 것 같네요. 그러던 중 대한민국의 모자는 이렇게 능력 있고 잘 만드는데 브랜드가 왜 없냐. 그래서 막연히 그때는 그냥 그래 내가 브랜드를 지금 만들고 있으니 이 브랜드를 크고 유명한 브랜드로 만들어보자 라는 그냥 가벼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쩌면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의 시초가 되지 않았을까. 그 꿈을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하고 다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 꿈은 저에게 중요하게 작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저는 그냥 환경이 되는 대로 모자를 계속 만들고 있고 이 회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됐기 때문에 베트남을 왔고 제가 슬럼프가 와가지고 이 지금 유튜브를 하는 원인이 되었던 거 모자에 대한 나의 지식을 완전히 리셋시켜서 다시 만드는 그 과정에서 나의 꿈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자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의 꿈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마인드맵을 만들어서 글로 채워봤고요. 로직 트리를 만들어서 이 스토리를 쭉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과거를 막 떠올리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정말 놀랍기도 한 사건, 안타깝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정말 많은 일들이 글로 써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정말 대견하고 여기까지 버텨서 정말 감사하다. 넌 정말 대단하다라고 내가 스스로한테 셀프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글을 다 쓰고 나니까 정말 놀라운 건 다양한 크고 작은 고통스러운 실패들, 정말 안 좋은 상황들, 그리고 뒤에서 혼자서 흘리던 눈물의 기억들.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나의 이 꿈은 3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숙성되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변함없이 가슴속에 꽉 자리를 잡고 있었네요. 하지만 지금까지 어려운 과정들에서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게 진짜 내 꿈인지도 모르고 그냥 모자가 좋고 힘들어도 모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으로 왔지 이게 내 꿈이라서 가겠다라는 생각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아마도 이 꿈이라는 녀석이 보이지 않게 단단하게 그리고 채찍질하면서 저를 계속 가야 된다라고 지시한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녀석한테 상당히 지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제가 지금까지 해온 성장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많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걸 꺼내기도 엄두조차 안 나는 이 모자왕의 우여곡절 스토리는 오늘 할 수가 없습니다. 꿈에 대한 스토리를 더 이어가자면 요즘은 꿈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라 3포세대, 5포세대라고 해서 희망이라는 정말 좋은 단어와 고문이라는 정말 맞지 않는 단어를 합쳐가지고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죠. 정말 오랜 시간 노력하고 많은 걸 포기했지만 그한 가지를 위해 달려온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희망 고문한다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덮어버리는 좀 안타까운 사람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의 오지랖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나의 삶을 설계해 주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하지만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내 삶은 주인공이 아니라 꼭두각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 꿈을 위해 내가 만든 삶이 아니라 남이 설계해준 삶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는 나의 꿈을 모른 채 살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지치면 스스로 힘내라, 힘내자. 혹은 주변 사람들이 힘내라, 힘내라. 할수 있다. 해가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지치고, 다시 일어나고. 이런 게 반복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겪는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상당히 소모적이고, 지치고, 정말 번아웃되는 삶이죠. 하지만 저는 1년 정도 전에 겪었던 슬럼프로 모자를 완전 다시 뒤엎는 고정관념을 완전 뒤집어서 다시 지금 모자를 하고 있는 개념이고요. 그때 저의 꿈과 저의 삶에 대해서도 다시 고민을 해본 결과 본질을 파악하고 그 단어에 대한 정의를 하고 그런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좀 배웠고요. 지금은 저한테는 정말 튼튼하게 자리 잡힌 꿈이 있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실패와 경험들은 스스로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고요. 영양분이 되어서 저는 좀더 튼튼해진 것 같고요. 이제는 저의 꿈에 대한 정의가 끝난 상태에서는 그 꿈은 정말 튼튼한 나무가 되어 뿌리 깊게 자리 잡았고요. 그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세 가지의 질문을 했고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많은 생각을 했었고 정말 길게 글이 써졌는데요. 잘라내고 정말 짧게 만들어냈습니다. 나는 한 가지 일에 지독하게 매달리고 깊숙하게 파고들어가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다. 내가 선택한 것에 집중하고 내이 삶에서 그 끝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주제는 바로 모자다. 이게 바로 접니다. 두 번째,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저는 내향적인 성격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의 필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피드백은 몽상과 뜬구름 잡는 사람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런 성향 때문에 조용하게 티나지 않고 혼자 그리고 묵묵하게 꿈을 이뤄내면서 왔고요. 그로 인해 얻은 성과들은 그들을 좀 놀라게 했죠. 그리고 그때 제가 느끼는 그 감정들은 상당히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들로 나의 가족 같은 직원들, 그리고 고객들과 함께 나누는 것, 잘 나누어 갖는 것, 그게 제가 원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진정한 꿈은 지치지 않는 열정, 이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지식 없는 열정은 불 없는 양초와 같다.
불없는 양초는 뭐 당연히 쓸모없는 그런 개념이고요. 내 꿈이 쓸모 없어지지 않으려면 다양한 지식들을 계속 더해야 되고요. 이런저런 새로 발전되는 기술들이 계속 연결이 돼야 됩니다. 새로 발전된 디지털 프린팅 기술이 모자에도 접목이 되고 3D 프린팅 기술이 모자에도 접목되는 이런 연결, 초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지식을 갖춘 열정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보다 창의적인 걸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나의 꿈을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그 삶을 위해서 나는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다섯 가지에 보여드린 문장이 완성되었고요. 그게 제 삶을 지탱하고 있는 강인한 신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제 꿈은 뭘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꿈을 어느 순간부터 제품에 집어넣었습니다. The Original Brand from Korea가 보이시나요? 저희 제품에 행태기든 안에 케어라벨이든 저 문장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간판에도 딱 적혀있죠. The Original Brand from Korea.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의 모자 브랜드. 이것을 만드는 게 제 꿈이고요. 이것의 끝을 보는 게 제 삶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식을 끊임없이 지치지 않게 집어넣어서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것의 열매들로 저는 가족, 저희 고객들과 함께 그걸 나눌 겁니다. 쉐어. 예전에 그 꿈을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때와 지금은 제가 유튜브에 대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고 누구든 다 볼 수 있게 공개되어 있죠. 저는 분명히 이전에 슬럼프 겪는 시기에 많은 철학적인 생각과 인문학적인 생각을 정확하게 정의해냈고 그걸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 솔직히 이 영상은 저희 직원들에게 회사의 창립자 및 오너의 꿈은 무엇인지 보여주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비전도 함께 보여주는 게 목표이고요. 그 비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자가 안 어울리는 게 아니라 맞는 모자를 찾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 모자를 만들어야 되고 그분이 우리 모자를 만날 수 있게 우리는 계속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행복, 그 모자를 쓴 분이 표현하는 행복, 우리가 그 모자를 판매해서 나오는 수익을 통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행복, 이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방식이 이미 모자를 잘 쓰고 충분히 즐기고 있던 그 사람들이 모자를 쓰지 못하던 모자에 포기한 분들을 정말 어울리는 모자를 쓰게 만들어주는 것, 그로 인해 얻어지는 고객의 행복, 우리가 얻어내는 수익을 통한 행복, 그것을 잘 나눠 갖자. 이것이 제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우연이라도 보신 분들은 채널의 구독자가 되시면 좋겠고요. 나의 꿈을 지지하는 사람이 되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이 영상이 크고 작은 영감을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분들은 가능하면 충분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자기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꿈을 정확하게 정의하시고요. 용기를 내어 저처럼 유튜브를 시작하시고 그 꿈을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세요. 정의하는 꿈과 그 꿈에 힘을 실어주는 방법, 유튜브 적극 추천합니다. 그동안 이 가슴속에 숙성되어 오던 그 꿈한테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있던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 꿈. 하지만 저는 유튜브를 통해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저는 흔들림 없이 제 꿈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꿈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다음엔 더 재미있는 주제로 또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